자, 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에일리언 슬레이어. 자, 오늘 뭘 해볼 거냐.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전문가 모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모드 보면은 집정관을 처치해야 종료된다고 하고, 전문가나 이건 클리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어렵대요. 아티팩트 시스템의 추가와 이렇게 난이도 조절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저는 이거 업그레이드 다 해놨고요. 퍽은 뭐 얼마 없지만 드론도 싹 다 해놓진 않았네요. 싹 다 했습니다 이제. 근데도 깨기 어려울까요? 언프리맨으로 미션 1 전문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싹 다 각성 한번 가보죠. 그래도 어려울까? 자, 경험치 드론 표시 경험치 이렇게 갈게요. 보자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일단 드론도 싹 다 얻어야겠죠. 좀 맞더라도 드론을 얻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쓸 지렛대 가져갑니다. 됐어. 많이 어려울까? 다양한 무기들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은데. 홀로그램 장치 가져가고요. 아직은 뭐 없죠? 드론 좀 모으면서 다시 뽑기 한번 해주고요. 칼이 필요한데 칼이랑 방패 그 다음에 홀로그램까지 해가지고 세트니까 웬만한 거 다 갈 겁니다. 나 각성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 할 순 없죠. 일단은 되는 대로 먹겠습니다. 아직 버틸만 하기 때문에 절대 클리어 못할 정도의 난이도라고 했어요. 기대가 된다. 사실 이때 곧 만렙입니다. 어? 너 언제 드론 3개 이렇게 다 먹었지? 힐드론인가 하나가? 아이, 나 공격 드론 먹었어야 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살짝 아쉬울 뿐.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죠? 원 안에? 아프네. 오야. 어? 어? 뭐지? 뭔가 방금 좀 위험했는데? 야, 저거 좀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 갇히면 안 됩니다. 저런 것들이 있다. 자, 배낭 얻었고요. 각성 들어간다 이제. 각성 빨리 올 듯. 첫 번째 각성 먹고요. 돌아다니면서 해야겠네요 플레이를. 칼 근처에 가면 안 되고. 칼 꽂으니까 130 데미지 꽂히더라고요. 수청 나이프 나왔고. 천천히 먹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자를 급하게 말고. 이거는 바로 그냥 각성부터 생각하는 게 나을 듯. 가방 끝. 자, 각성 하나 끝났어요. 상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테슬라 원자로 가져갑니다. 저격총 가져가야겠다. 세 지렛대? 이제 말렙이네. 이제 말렙입니다. 안돼. 아 갇혔네. 박성. 황금 세 지렛대. 만편 만편한. 각성이 좀 세기 때문에. 어 좋아. 난이도 좋아. 드론도 말렙 찍고 있습니다. 수정 나이프부터 무기류부터. 자 각성이래. 저기 상자 하나 나왔고요. 일단은 지금 뭐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조합 맞추는 중. 조합이 더 중요하다. 홀로그램 대충 끝났네요. 집정관이 볼까? 그리고 이걸 깨면 아마 새로운 캐릭터가 또 열릴 겁니다. 쪽에서 대충 본 것 같거든요. 전 아껴서 먹어야 돼요. 소식할 게 꽤나 많기 때문에. 아니 너 어디까지 왔을까? 드론 하나 말렙. 무기가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잘 버티고 있죠. 아, 드론 두 개 말렙. 대충 그 이것저것 조합이 나오면은 퀘스트도 꽤로 갈 겁니다. 어느새 이거 각성시키냐? 팀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네요. 자석 있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자 라이프도 말렙. 아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이 드론. 체력 드론도 나쁘진 않아요. 의료 드론도 값어치 합니다. 나왔다. 자 이제 각성 두 개죠? 사실 두 개. 일단 그냥 퀘스트 깨러 가는 겁니다. 깨라는 그건 없었는데 이유는 그냥 단지 그냥. 그리고 일단 저격총 나오면 먹을 거고요. 하나 증폭시킨 거죠. 드론 다 말렙 못 찍었는데 보이지 않네. 여기 하나 보입니다. 드론도 은근히 도움이 돼요. 드론 사랩 거의 다 끝나가죠. 그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데 지금 무기 두 개밖에 없는데
경고문까지 있었어야 됐나? 좀 많이 쫄았었는데 아직 모르죠. 근데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아 저기 좀 나왔다. 이제 삼각성이죠. 삼각성. 각성을 좀 어느 정도 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레벨업 좀 하겠다. 머신건 가져갈게요. 미니건, 미니건 됐고. 전투식량 각성 그게 나오고 2단 각성 나오고요. 아 레벨업 축축하네. 저거까지 할 필요 없긴 한데 그냥 빨리 끝내버립시다. 에이 이거 싹 다 마스터했고 이거만 해주고 내려가서 보석 먹어주면서 괜찮네. 이 빈칸이 또 생길 거예요. 엄청 많이. 됐어, 됐어. 아, 저 잡고 가야 되나? 아니다. 내려가십시다. 알아서 내려오지 않을까? 보스들도? 자동으로 맨 밀려가지고. 아 역시 저럼 땡큐죠? 아무튼 먹기만 하면 된다. 나노머신 곧 말랩입니다. 하자. 어디가 더 가깝죠? 전기톱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 어디야? 다 비슷한데 근처인데. 이쪽이 좀 더 가깝네요. 각성. 자 손목 블레이드 나왔죠? 바로 또 각성입니다. 그래서 또 각성 라이트 블레이드까지 확 줄었죠? 라이트 블레이드가 데미지가 꽤 세기 때문에 아 먹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빨리 달려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A 퀘스트를 끝내고 지금 어떻게 또 후반기가 후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B 지점에서 저까지 깨면은 완벽하죠. 스나 6레벨 어? 예? 어? 누구세요? 어. 이 안에서 천 마리 잡으라는 건가? 그런가 보네 진짜. 어? 잠깐만. 그 뜻이 맞는 것 같네요. 저 위까지 또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안에서만 잡으라고 하는 거면
먹고 싶진 않은데. 자, 미니건 마스터. 미니건은 각성 바로 갑니다. 됐고요. 파티클 캐논. 오, 멋져. 갖고 오기 잘했어. 이제 100마리 잡았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애매하네. 얘네 얘 넣어야 되니까 이 원 안에. 그게 좀 그렇네요. 그치. 그거 빼고는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천마리 스나이퍼 끝났고, 이거 스나이퍼 용입니다. 그렇지, 스나이퍼 끝. 레일건. 뭐야? 뭐 화염방사기 가져갑니다. 근접이니까. 이제 못 벗어나는 건 아닌데. 그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뭐. 시간 남으면 저기 비 갈게요. 퀘스트를 깨기로 했는데 또 살짝 좀 달라져 버려서. 곡을 가져갑니다. AI 가져가야겠다. 저거는 보석은 좀 아껴놓을게요. 바로 먹으면 안 돼 또. 방호복 세트 하나 완성됐죠? 화염방사기 세트. 보석 하나 살려놨고. 거의 반절 왔습니다. 그래, 빨리 왔는데? 이게 집정관인가 봐, 얘가. 지식소총. 30분 플러스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써 있었거든요. 그 뜻이 또 이런 건가? 오래 걸려가지고. 보석 두 개 확보. 자, 이제 500. 되겠지?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두 번 하는 게 더 싫은데. 자, 400. 껏 깨졌어요. 400대. 와, 그래도 지금 각성 4개나 나왔는데. 최고치는 한참 멀었네. 300?
200. 얼마 안 남았다. 전기토 180? 얼마 안 남았는데? 150. 생각보다 보스가 더 무서워. 상자 먹게 될까봐. 뭐해 왜이래. 자기 혼자 이동했어요 방금. 70? 60? 아 빨리 빠져 나가고 싶다. 전기토 키네틱 모듈도 나오면 바로 먹어야겠네요. 어, 이제 큰일 났다. 10이다. 9다. 8. 끝. 끝났는데? 우와. 끝난 거예요? 진짜로? 아, 잘못 먹었다, 씨. 이게 일부러 먹은 겁니다. 이 B 지점 올라가려고. 왜도 잘 안 오르네. 어렵진 않았습니다.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직 모르지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뭔가 생겼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배 정도 어려워도 됐을 것 같은데. 뭔가 딱 쫄깃하게 각성까지 딱 할 수 있는. 네, 여기입니다. 보호하면 되겠죠? 알았어 알았어. 색깔 바로 노래져 버리네. 아 밑에 딱 뜨네요. 체력 밑에. 딱 알맞게 끝날 것 같은데. 자 활방사기 끝. 야 더럽게 안 죽네. 각성까지 플라즈마 방사기 불 싸질게죠. 이제 제식소총도 각성 가능.
30분까지 버틴다고 이게 되려나? 빅퀘스트가 될진 모르겠네요. 거의 반절은 아니지만 거의 반절. 아직 조금 부족한데. 아, 나 좀 생각보다 좀 약했다. 마지막 맵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맵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맵 전문가는 더 훨씬 어려울지도. 그건 새로운 캐릭터로 해봐도 되겠죠? 새로운 캐릭터가 지금 해금이 됐으니까 그 친구로 한번 가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적이 또 있단 말이죠. 봐, 각성. 몇 각성이야? 6개입니다. 각성. 6개가 최대인가? 30분이 딱 끝날까요? 아, 빅퀘스트까지 딱 깨고 싶은데. 어? 왓? 진이야? 진이다. 큰일 났다. 이거 어렵지도? 지금 이거 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진인데? 희생 뭔데 저거? 희생 타오르는 뭔데? 추가 된다는 건가? 저 정도 체력 깎으면? 그런 걸지도? 고십니다. 해하고 희생 펼쳐 장판? 아하 씨. 끝났다. 빅퀘스트 끝. 도망가. 도망쳐도 되잖아 이제. 휴. 깰 거 다 했다. 아, 깰 거 다 깼다. 마지막까지. 안 보이니까 밑에 장판이. 이래서 30분 플러스 알파라고 한 거구나. 플러스가 돼 있었구나. 시간에 30분 플러스 돼 있었거든요. 타오르는까지 될 것 같고요. 잘하면 각성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다. 아, 예방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들어가면 그만 아니냐? 조심. 방심하지 마. 3업 각성. 나이스. 만들었다. 어, 디스크 슈터 이리 와봐. 죽었어? 죽어. 유후. 끝? 설마 끝? 아하, 생각보다 난이도가 둘레 여섯 일곱 개를 만들면서 슬레이어도 해금 됐고요. 고든 프리먼 한 거고, 이거는 그거 뭐죠? 그 알죠?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거를 오마주 한 게 아닌가? 14개나 얻었습니다. 어, 좀 많이 주네. 저게 이제 후에 악마들 조차 돌아가는 학살자.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 게임 이름 뭐더라? 둠이었나?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는 요 업적. 업적이 하나 남았어요. 요거 9999 마리의 처치. 요거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게임은 에일리언 슬레이어즈라는 게임이었고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전문가 난이도가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봤고요. 언프리맨으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각성도 7개를 만들면서. 근데 아마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 모선 추락지가 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는 슬레이어 캐릭터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용룡이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